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초등부 어린이가 추수감사절 간증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가 나와서 하는 간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이강민 어린이가 나와서 감사절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실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 10월이 되어서야 학교 친구들을 그나마 몇 번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교회에는 여전히 가지 못하면서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더욱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 되돌아보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에게 좋았던 점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에 가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하나님과의 대화도 많아지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며 꾸준히 동해일기를 쓰거나 잠언 필사라는 도전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 필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것인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언 한 장씩을 쓴 것은 제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나는 말씀은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어진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좋았던 점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입니다. 저희 아빠가 코로나 이전에는 바쁘셔서 우리 가족이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빠와 야구도 하고 가족끼리 보드게임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을 각자 나누고 짧게 기도문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통해 매일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패밀리 위드 지저스를 통해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나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께 순종했던 일들을 나누고 다음 주에 나의 다짐을 생각하는 등 가족과 함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불편한 것들이 많고 미디어의 유혹도 많지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많은 감사한 것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불평보다는 감사를 더 많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코로나19만 아니면 꼭 안아주고 싶은데 접촉하지 말자고 광고까지 한 입장이라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 이강민 어린이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간증을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유난히
어려움이 많은 해라고들 기억될 겁니다. 그런데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준비하고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정말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내가 교회 감사 주일을 지키러 갈 거야 그러면 아마 물어볼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올해 무슨 감사 주일을 지킨다고 하십니까? 당신의 형편이 어려운 것도 내가 아는데, 다른 해보다도 유난히 올해는 더 힘든데 그래도 무슨 감사를 드립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누가 질문을 안 해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그게 전도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요? 어려운데도, 어느 해보다도 쉽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되는데도 감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런 감사의 이유가 분명한가요? 그렇죠.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는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이 계신 사람들은 부모님께 가서 명절을 같이 보내고 인사를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오고 가는 길이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 해에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뭘 더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 가서 명절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 주일은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어느 성도님이 혀에 암이 생겨서 결국은 혀를 절단해야 될 사정이 되었습니다. 혀 절단하는 수술을 하는 날 의사가 당신이 이제 아무 말을 못하게 될 텐데 당신이 꼭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마지막으로 하세요. 그때 그분이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세 마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의사도 간호사도 가족들도 다 울었어요. 성도의 본능, 영적인 본능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할 수가 없다면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이런 심정을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본능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려움, 염려, 또 분노 또는 우울증, 별의별 마음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것.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우울한 마음이 떠나고 평안한 마음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해진 것으로 끝 아니에요. 마음은 거기까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가야
비로소 우리가 마음을 지킨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오고 별의별 말을 듣고 해도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세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올해 어려운 일, 힘든 일 참 많고 앞으로도 그런 예상이 되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 가야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처음 부임에 갔을 때, 그때 일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게 일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뻤나? 제가 군목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인관도 못하고 장애인이 될 절박한 처지에 그때 어느 교회에 가서도 일할 수 없었어요.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이 부른 종이라면 내가 가서 일할 교회가 있게 해달라고, 나는 찾아다니지 않겠는데 나를 부르는 그런 전화 한 통이라도 하나님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 교회가 거기예요. 그러니 다른 분들이 안 하겠다는 일 다 내게 오고, 또 밤을 새도 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일이 많아도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를 부산 제일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참 어려웠던 교회예요. 전임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을 겨우 마쳤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 무리가 되어서. 교회 부채는 많은데 제가 젊은 목사가 부임에 가서 감당할 길이 없어요. 헌금은, 목사도 헌금은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의논하고 1년 동안 교회에서 받을 사례비를 다 교회 건축헌금으로 약정해서 드렸어요. 뭐 먹고 살아요, 목사는? 그래도 기뻤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유는 6개월 전에, 그 교회 부임에 가기 6개월 전에 대학원 마지막 논문 학기를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제게 너 석사학위를 바칠 수 있겠느냐, 정말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저는 학위도 없는 목사가 어느 교회 청빙을 받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저를 불러줄 때는 없을 거다, 마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그 교회에서 젊은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준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했어요. 교회에서 생활비 안 줘도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근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았으니까 목회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교인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목사가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다 좋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잘 되는 비결이더라. 다 주목해 보고 있어요. 힘든지 어려운지 다 알아요. 그런데 다 감사만 하고 살면 어떤 사람이 환영 안 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더 놀라우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해도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필요하니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 절대로 형식적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그저 알고만 지내는 감사절 되면 안 돼요. 아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었어?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 망하는 것과도 같아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되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재물이 뭘 더 필요하시겠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감사주의를 빈손으로 지키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적당히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그것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킬까 봐 하나님께서 아주 엄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우리 교회가 17년 전에 재창립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선한 목자 교회 이름으로는 한 17년이 돼요. 그런데 17년 동안 매 감사주의를 지킨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어려웠던 시절이 많았어요. 어느 해나 감사할 것만 있었던 해는 없었어요. 어떤 때는 교회 존폐 위기에 몰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해나 감사주의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떤 해든지 감사로 인을 쳤어요.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감사다, 무조건 감사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감사주일 설교를 쭉 훑어봤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았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고난이 많았던 형편이었어요. 교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그래도 감사하라. 이유는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통로니까요. 지금 경제적인 사정 많이 어렵고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지만 이길 길은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진짜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무슨 일이든지 말이나 이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반드시 감사하라. 어느 집사님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아주 죽겠다는 게 입에 다른 분이에요. 실제로 몸도 아프고 애를 기르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죽겠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죠. 그러나 참 안타깝더라고.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진짜 다 이루시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끔찍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사님, 내 입으로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 사실을 정말 믿고 무슨 말이든지 하세요. 왜 그렇게 자꾸 죽겠다는 말만 합니까? 그 집사님이 당황해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더라. 그러면서 떠듬떠듬 말하더라.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려니까 떠듬떠듬 거리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병 고쳐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약한 몸을 힘들게 아이를 낳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안아서 일으킬 수도 없을 정도로 건강한 아이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마지막 구절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 그 애 기르기도 힘들다고 이러던 분이 말을 해도 그 낳을 때 그렇게 약하게 낳았는데 지금은 앉기가 힘들 정도로 건강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아, 똑같은 말인데도 말을 고르게 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담임 목사로서 솔직히 덜 아슬아슬한 것이 추수감사절이 왔는데도 별 마음이 없어요. 그저 감사주일이 또 올해도 왔나 보다 이런 정도로 넘기는 것 같아요. 감사절의 그 기쁨, 감격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과 어른들이 마치 추수감사절 지키려고 1년을 사신 분 같아요. 하여튼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이길래 저렇게 지키나? 솔직히 그때 한국교회 사정 어느 교회나 다 어려웠어요. 그 매월 목사님 사례비 드리고 교회 관리비 내고 그 감당을 못해서 1년 내내 빚을 져요. 재정장로님이 그거 다 빚내가지고 그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싹 다 갚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해마다 또 빚내서 살다가 또 추수감사절 지키고 다 갚고 그렇게들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절 다 지나갔어요. 추수감사절이 와도 그저 뭐 평소 주일과 다를 바가 없이 지나요. 저는 그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감사 조건이 없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책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무슨 감사할 게 있는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기억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기억도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제는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인 R.T. 캔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연말마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도와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어느 곳을 도와야 되고 어느 곳을 돕지 말아야 되나? 교회에 가지고 있는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 도와줘야 될, 새해 도와줘야 될 곳을 정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데 어떤 데를 돕지 말아야 되는지는 너무 결정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여튼 감사 편지 안 들어온 데는 다 채워요. 올해 도왔는데 감사 편지가 연말까지 안 왔어요. 무조건 거기는 빼는 거예요. 안 도와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분이 쓴 책에서 그 구절을 읽고 아, 감사가 왜 중요한지를. 사람들끼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가 없어요. 1년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안 줘도 되나 보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가 많을까요? 매일 폭포수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아니, 목사님 뻥도 참 세다. 무슨 폭포수같입니까? 믿어지지 않으시죠? 제가 올해 제 일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와,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기록을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오늘도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받은 은혜가 한둘이 아닙니다. 눈 뜬 것부터 은혜예요. 걸어 다니는 것도 은혜고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 먹은 것도 은혜고 근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1년 동안 내내 받고 살았는데도 무슨 은혜 받았는지 자체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와도 별 마음의 감동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무슨 은혜를 주셨나 이런 관점으로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이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아셔야 돼요. 성도들의 감사를 통하여 그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감사가 식어지면 어려운 이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선한목자교회 추수감사헌금은 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로 쓰여집니다. 이 일이 결정된 게 2010년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선한목자교회 재정상태가 많이 어려웠던 때예요. 그때가 뭐 세계적인 어떤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때 성도들도 똑같이 어려웠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마음, 하나님께 성도가 드린 감사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2010년에 성도들의 추수감사헌금은 전액 다 구제와 구호헌금으로 다 쓰기로. 참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근데 그 결정이 참 귀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쁘게 여기셨구나. 그래서 성도의 감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돕게 하시는구나. 올해도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주일 사이에 우리가 11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올해도 계획했어요. 훈훈 프로젝트라고, 함께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이웃 돕는 일을 올해는 정말 해야 될 해다. 그래서 올해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들 사랑의 손소독기를 나눠드리고, 혹한기에 우리 주목자들 얼어 죽지 않도록 그들 입소할 수 있는 생활시설을 우리가 지원해드리고, 동부구치소에 떡을 해서 희망의 떡 나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한부모 가정에다가 이불을 우리가 도와주는 일, 성탄절에 주목자들 성탄 식사를 우리가 준비해서 대접하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한 500가정의 어려운 가정을 지금 명단을 정리하고 있어요. 성탄절에 꼭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그 가정에서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 그 500가정에 우리 성탄절 전야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바깥에 성탄절을 지냅시다. 그래서 500가정 어려운 가정을 이번에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성도들의 이 복을 받은 성도들의 감사를 통해서 구제할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의 감사를 통해 어려운 일을 돕자는 거죠. 2020년 아마 역사에 남을 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사를 만드십시다. 하여튼 2020년은 내 생애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해다. 아주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2020년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해다. 내게 가장 감사해다. 아주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진짜 2020년이 그런 해였는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결정나겠죠. 여러분, 꼭 오늘 예수 동의 일기에다가 쓰세요. 2020년 내 생애 최고의 감사의 해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나도록,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감사주의를 주셨어요. 제가 받은 은혜 알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더욱 함께하시는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내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고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무너지지만 이제 무너지지만 순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인자하시라.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들어서 하나님의 고백을 받을 자로 세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한 해라고들 합니다.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 또 앞으로도 어려울 일이 예상도 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 감사 주일이 왔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고난조차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인을 치고 갈 겁니다. 2020년은 정말 가장 복된 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정성을 다해 구별해 드리는 추수감사헌금, 십일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건축헌금과 모든 구제헌금, 성도들의 고백과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10년계 은혜를 더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병든 몸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이 제정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북한 주민들, 남한 우리 국민들 자유롭게 왕래할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이 그 땅 북한에도 전해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훈 목사님, 최충렬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억류된 우리 국민 속히 석방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 재난이 다 그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영적 대각성이 온 세계 모든 나라에 일어나고 선교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족을 지켜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부속실에 예배하는 성도들,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